네, 지금이 2시 32분. 여기가 망미단 쪽인가 본데, 여기가. 여기가 이쪽이 월드컵로, 이쪽이 희우정로인데, 저도 사실은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망미단 쪽인 것 같습니다. 보부상을 이런 식으로 쓰나? 보부상? 보부상? 맞나요? 꽃이주간. 네, 지금 뭐, 날이 굉장히 추운데,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들이 많고요. 네,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2층인데, 웅장? 뭐, 분위기상으로 보면 뭐, 저 주점 같은 스타일에. 2층에는 제철 가정식, 섭밥과 제철 가정식.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빌라촌들이 위치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제 눈에 보면은 여기가 그 대기 번호표 양꼬치. 제 눈에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여기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에서 이제 1급 상업지 가치는 않고요. 근데 그거에 대체되는 약간 그 변두리성인데 좀 활기가 뛰는, 그러니까 활기찬 모습은 좀 보이긴 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전문적인 그 소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아마 이제 1급 그 상업 지역에서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뭔가 망미단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의 어떤 그 활력을 얻고 있는 그런 그 골짜기가 아닌가. 예, 이리구치와 고치라야. 이자카야로군요, 이자카야. 히츠지야.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화폐네, 화폐. 이렇게 좀 제법 힙한 가게들이 들어서서 뭔가 좀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인데,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라 자연 발생적인 그 거리에 뭔가 이렇게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거리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직 막 본격적으로 거대 자본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어쩌면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 보장의 이제 거리의 매력일 수가 있는데,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안이 이쪽으로 가야 여긴 것 같구나. 여기 보면은 빈티지 실렉트샵, 이쪽으로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토이즘 프레임 리스트. 네. 그렇죠. 네. 카스테라 연구소 밀면집. 그 제가 이제 전문적인 그 이렇게 그 표현력을 잘 못하겠는데 참 느낌이 좀 오는 게 있긴 있거든요. 뭔가 그 이 지역에 이 지역의 어떤 특성 내지는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요거는 헤어룸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1층은 상업시설로, 1층에 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조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층은 커피 앤드 베이크샵이 있고요. 고릴라 크로? 고릴라 크로가 뭐야? 오렌지 티 21? 이것도 일종의 카페인데. 그렇죠? 일종의 카페인데. 여기는 어글리 베이커인데. 이거부터 또 어글리 베이커라고 하면 어떡해. 어글리 인물. 어글리 베이커리. 너무 셀프 디스를 하시네. 여기는 이제 2차 희망주택 재래시장. 여기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근데 이쪽도 제가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부동산가에 뭔가 이렇게 좀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컴프스 커피.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실은 어떤 그, 뭐 썩, 그렇다고 뭐 안 어울린다 이건 아닌데, 약간 좀 튀거든요. 여러가지 그 샵들이. 여기가 이제 망원시장이구나, 망원시장. 여기는 이제 이미 망리단 길이 아니라 이제 망원시장.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아, 상당히 큰 시장이구나.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아, 이거 사람도 많다. 지금 오늘 이런 이 시간, 이 날씨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집객력을 보여주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원시장 여기 일대. 오늘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간단하게만 둘러보고 그냥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스쿨. 가마치 통닭. 아, 옛날 통닭. 우리 앞에서 13,000원. 여기는 이제 완전 전통시장인데 지금 이쪽에 인구가 많이 나왔다. 상당히 저쪽에 그 완전히 그 망원시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뒤로도 계속 이런 그 전통망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저기 1층은 강의지만 2층, 3층은 아마 주거용일 텐데. 백다방.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쪽이 좀 돈이 된다. 이거 알 수 있죠? 승리주 순대와 쭈꾸미. 부산 어묵 망원점. 이런 것도 좀 체인 프랜차이즈로 이런 것도 운영이 되는군요. 근데 또 사람이 많네. 망원역 군중회사. 아까 아파트 빌라 원룸 건물 로장 볼까요? 빌라 매매 2층 방 2개 새 안고 매매 3억 5천만 원. 전세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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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통매매 21억이면. 원룸 통매매 45.1평인데 21억이면은 평당 한 5천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아파트 급매, 빌라 급매. 다가구 주택 26평 명도 가능 11억. 거의 한 5천이 좀 안 되는구나. 아이가. 상가 매매 1층 상가. 저거는 이제 그 지분 상가일 테고요. 아마 그 평당 5천에 육박하는 저 평당가는 아마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힘입은 그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겠죠? 최저가 무인회장 신선 망만두.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요. 나이 들어보니까 이런 골목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가게들이 잘 되는 게, 가게들이 잘 되는 게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잘 돼야 됩니다, 진짜, 가게가. 참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걸 좀 이제 세상의 이치를 예, 깨닫게 됐죠. 그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멍하니 살다가, 예. 자, 이제 여기가 망원역인가 보다. 아, 여기는 이제 큰 길가가 되네. 예. 어, 아닌가? 아, 그래, 망원역. 예, 망원역. 예, 오늘 탐험은 이제 뭐 대략 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아, 여기 이제 저쪽 그 신천 쪽에서 오는 큰 길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오늘 탐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